채널 진행을 맡은 서영입니다. 탁파의 새로운 컨텐츠죠. 이름하여 탁쳐 도장 깨기. 탁쳐 도장 깨기의 첫 번째 주자 주천이 선수가 정말 멋지게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두 번째 주자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 바로 이상수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강력하게 들어간 이상수 선수의 또 들어갔어요. 거침없습니다. 네. 왼손 강력하게 바로 들어가면서 네.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탁구단 이상수입니다. 네, 이렇게 또 탁쳐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픈대나 좀 시합이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 네. 계속 시합을 다니면서 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바쁘신 스케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바로 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인계동에서 이범영 탁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영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들 자랑 좀 해주세요. 회원분들이 저희가 생활체육의 연령층이 조금 높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좀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젊으신 회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평균 연령을 확 깎고 있는 탁구장입니다. 젊은 연령층으로 탁구장 분위기가 활기차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출전할 엔트리 선수들 같이 모셔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범영 탁구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구창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여자 7부를 치고 있는 윤정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범영 탁구클럽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수원 5부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여자 7부를 치고 있는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여자 8부 고 임숙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남자 7부를 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범영 탁구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박홍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진행할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3세트는 듀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 선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재밌게 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재밌게 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다 보여드리면서 시합을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죄송합니다. 많이 예민합니다. 네. 진짜 그래.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예요, 정말.
저도 돈 주고 사고 싶네요. 저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 옆, 옆. 옆이에요? 들어간 줄 알았네. 너무 여유가. 못 받는다고. 그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500에, 530에 팔아요. 몇 년치, 몇 년치. 굉장히 공격적인 각도를 치고 계십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와! 역시 선수도 뽕을 탑니다. 공격적으로 좀 무리해도 돼, 무리해도 돼. 자, 이성 선수 이번에 이기면 두 번째 격파.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됐다, 땅. 우와!